날씨도 덥지만 햇빛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야, 한여름 오늘 겨울지를 찾아가야 시원하고 낚시하기도 좋은데 사실 겨울지 가면 붕어 만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아, 사람은 시원하게 즐길 수는 있겠지만 촬영은 붕어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워도 좀 평지형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이것은 양수형입니다. 지금 물이 한번 50cm 이상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금 양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가 지금 빼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수위가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밤에 되면 그것도 조금 수위 조절을 해서 좀 잠그면은 수위만 조금 안정되면 한 바람인데 일단 소루지의 마른 밭, 여름에 한여름에 마른 밭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마름 속에 붕어들이 많이 은신해 있기 때문에 그 마른 밭을 이용한 오늘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바람 불어서 마름이 밀려만 여름에 마른 밭은 빽빽한 마른 밭은 작업하기도 힘들지만 만수가 됐을 때 마름이 컸은 상태에서 배수가 되면 마름이 막 줄기가 긴 상태에서 늘어져 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계속 움직입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대편성할 때는 가능한 바람이 안 불 때 대편성하고 대편성 한 상태 그대로 내두고 바람이 자면은 아마 마름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해서 계속 대편성을 바꾸면은 그 구멍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가능한 바람 불기 전에 대편성하기 좋습니다. 이것은 일단 외래어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는 옥수수와 글루텐을 사용할 거고 양수하면서 물색은 상당히 좋아진 걸 봐서는 아마 밤에는 붕어가 나올 텐데 워낙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아마 새벽 늦게 12시 넘어서부터 아마 입질이 주어질 겁니다. 초저녁 입지는 거의 기대를 안 하는데 일단 조금 늦은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심은 전체적으로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제방권만 1.5m 좀 나오는데 상류권도 1.33m에서 우측 12번대가 1m 쯤 나옵니다. 수심은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서 양수해서 지금 수지가 조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밤에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름이 좀 그래도 많이 있는 곳에 포인트를 잡아서 혹시나 수위가 오를까봐 자대도 지금 좀 많이 올려놨는데 조금 올려놓은 게 불편하네요.
자, 그래도 해가 떨어지니까 조금 선선해지네요. 자, 아직까지 옥수수에 반응이 없는데. 배수는 한 번씩 톡톡 치는데 큰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한 20-30cm들이 한 번씩 점프를 하는데 물이 지금 뜨뜻할 텐데 양수를 해서 물이 시원합니다 지금. 붕어들이 산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수온이면은. 아니요 마른 밭이라 그냥 살짝살짝 마름 벌려서 바닥은 깨끗합니다. 아이고 더워. 오늘 대편성은 가장 짧은 데가 30대에서부터 우측 12번대가 가장 긴 데서 5-6대 12대를 편성하고 지금 5-6대가 가장 낮은 수심에 1m에서 1m 10cm 나오고 왼쪽으로 갈수록 싹 깊어지면서 거의 지금 1번대 같은 건 매달 50까지 나옵니다. 중간층이 지금 1m 3-40 이런 수심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중간층에서 많이 나오죠. 모르겠습니다. 12번대는 조금 수심이 낮긴 하는데 그래도 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은 반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쪽 우측 줄풀 쪽에 한번 붙여보는데 너무 수심이 같아요. 40, 50밖에 안 나와서 줄풀 한 대 붙여보려고 했더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일단 마름만, 마름밭 속에만 집어넣었습니다. 간을 한번 살짝 봐볼까요? 딱 이 시간대에 한 마리 건드려줘야 되는데 아주 조용하네. 한번 싹 배스들이 움직이나 한번 살짝 한번 지렁이 한번 넣어볼게요.
물을 많이 퍼올려서 수위가 지금 한 2시간 됐는데 한 메디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초저녁에 딱 긴장하고 한번 지켜봤는데 초저녁 입질이 없네요. 아마 조금 12시 넘어야 늦은 시간에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한 번씩 뭐가 한 번씩 수초에서는 뭐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지금 지렁이를 한 대 딱 넣어봤는데 지렁이도 아직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직 고기들이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모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괜찮은데 입질이 아직 초저녁 입질이 없네.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왜 입질이 없어? 오, 3번, 3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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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오우. 마름이 가봐버렸다. 또 동태니까 나온다. 이란씨. 오, 그래도 사이즈는 괜찮네. 지금 아침 4시 반이 조금 넘어서 동이 막 지금 토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자, 밤에는, 자, 전혀 반응이 없더만, 이제 동이 딱 트면서 입질합니다. 이야, 지금 좌측 3번대인데, 비교적 좀 짧은 데서 입질 들어왔네요. 이게 3.2칸인가요? 수심이 왼쪽이 조금 더 깊은데 수위가 거의 한 10cm에서 12-13cm 정도 수위가 오른 것 같습니다. 찌를 지금 3번이나 올렸는데, 야, 그래도 밤에 수위가 오르면서 그래도 한 번 더 기대했는데, 야, 밤에는 조용하다가 지금 딱 동트면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힘들게 들어와, 힘들게 들어오네. 이게 얼마서. 36밖에 안 나오네. 36.5. 물을 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올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동트면서 입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침에 좀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야, 생각보다는 입질이 많지 않네요. 그 상황이 가장 좋을 텐데 지금 양수를 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네요. 한 마리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바로 방송하겠습니다. 자, 가. 밤에 딱 진짜 늦은 시간부터 딱 새벽 시간까지 집중했는데 뭐가 안 맞나 믿긴 그럴 테입니다. 참.
이번 주가 안 보인다. 뭐니 뭐 건드려놨네. 뭐가 건들지? 지렁인데 뭐 건드려놨어. 아, 찌가 이제 잘 안 보이네. 지가 잘 안 보여. 11번, 11번. 저거. 오씨, 마리맥 왔어. 에, 마리맥 왔어, 왔어. 빠지지 마라. 오씨. 고기 달려, 달려있다. 고기 달려, 달려있다. 달려있어, 달려있어. 달려있어, 달려있어. 으이샤. 동이 더우니까 또 나오기 시작하네. 밤에 꼼짝 안 하다가, 진짜. 야, 마리맥을 싹 감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우측 11번 대입니다. 이것도 글루, 옥수수 글루텐인데. 쫙, 많이 나오는데 쫙 올려가서 지금 12번대를 던지고 있는데 쫙 올려주는 걸 보고 참질했습니다. 자, 동이 터오면서 입질하네요. 야, 아침 되니까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하지 않나 싶은데, 야, 참, 밤에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아까 그게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은데. 30한 8 나오네. 날씬하면서 길이가 기네요. 아, 사자도 꽤 잘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안 맞으니까 아주 큰 놈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보내겠습니다. 이거 날씬하네. 자, 가라.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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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와 길을 끝까지 올렸고. 야, 역시 딴짓에 해다가 나오네. 거기가 야, 마름을 감았다. 그거 나와라. 어이야, 나와라. 어이야, 터져버렸다. 씨, 아 씨, 와, 미쳐버리겠네. 그 빠져버리네. 와, 아, 씨. 야, 이리 끝까지 올려가서 동동동 했는데. 아, 씨. 그게 빠져버리냐? 마름 감았다고? 와, 찌를, 씨. 와. 아, 조금 늦게 보긴 했는데, 야. 시가 올라가 둥둥하면서 싹 가는데 쳤는데 그 마름에 살짝 감았는데 빠져버리네. 야,
얘기 나도 들었는데. 우리가 뭐 업무야? 연합까지 그냥. 야, 1번, 1번, 1번. 오, 자, 오샤, 오. 오샤. 결국은 아까 터진 놈 한 마리 잡아내네. 오, 그럼 최고가 좋은데?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최고가 어구 어구 씨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최고가 어구 어구 씨 웜에 바늘에서 빠져버리네 씨 뜰채를 안 썼더만은 바늘에서 빠져요 또 떴습니다 참나 아 안 넘어가고 내가 옆에 갔다 가만히 있어 이 앞에서 빠졌는데 살짝 걸렸는데 빠졌어. 아, 입이 찢어졌네. 미안하네. 아, 최고는 좋네요. 아, 아까 7시 조금 넘어서 입질을 한번 받았었는데, 마름에 살짝 걸리면서 터졌습니다. 근데 또 그대에서 지금 지가 없는 상태에서 낚싯대가 쭉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서 한번 첨질해 봤더만 쫙 옆으로 째고 있습니다. 아, 최고는 좋은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 한 35원, 5원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어우, 최고가 얘는 엄청납니다. 자, 아이고, 딱 35원에. 딱 35원에. 아, 최고는 좋아. 붕어도 예쁘고. 자, 방생하고 철수합시다. 자. 자, 더운, 이제 한여름에 삼복새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이제 갈 곳이 상당히, 찾기 어렵고, 시기도 조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또, 멋진 곳 찾아서 다음편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방생하고 갑시다. 자, 잘 가. 아유, 튀지 말고 가. 아이고 어렵네요. 여름 낚시 어려워.